청아공공대도 있고 세밀레종도 있네요. 혹시 유물 지진 건도 있나요? 혹시 아,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기증은 지금처럼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부 평가를 거쳐서 기증자분들께 연락을 드려요. 네. 어느새 또 회의 시간이에요. 저희가 유물은 많지만 이번에 좀 서울올림픽 88년에 했던 그 올림픽 관련해서 수집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많이 소장을 하고 있어서 좀 없는 것들을 찾아서 기증자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제가 며칠 전에 당근을 조금 봤는데 거기에 좀 올림픽 관련된 물품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증 의사라도 한번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상하공송대도 있고 근데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네요. 세밀레종도 있네요. 아쉽게도 저희도 갖고 있어요. 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패치 액자는 어때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귀여운 것 같은데? 네, 얘는 저희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배지 액자 같은 경우는 액자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스도 같이 있어서 만약 전시를 하게 된다면 네, 사람들 눈길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릉이맨 이분께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네,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고 네,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물 기증 건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어디 계시려나? 혹시 아, 유물...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 아, 왜 이제 오셨어요? 이게 네. 제가 그 말씀드렸던 호돌이 배지인데 아 네네 그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게 좀 있어서 약간 저쪽 좀 가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제가 가지고 온 배지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되게 보관을 깨끗하게 잘 하셨어요. 아버지 몰래 판매하려고 하신 건 아 그 네.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 흔쾌히 예, 기증해라 네. 하셔가지고 당당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예. 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네. 저희 박물관에 기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 솔직하게 네. 이런 뭐 박물관 스포츠 뭐 기증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그냥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에 저희의 기증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면 중고거래 앱에 올렸다 안 올렸다 하나 둘 셋 안 올렸다. 그 값보다 더 가치 있는 이제 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박물관에 기증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값이 비쌌다 이럴 것 같으면은 제가 올렸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한민국 체육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기증을 받고 있어요. 네. 박물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증은 지금처럼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부 평가를 거쳐서 기증자분들께 연락을 드려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을 드려서 기증이 통과되었습니다. 또는 아쉽게도 다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연락을 드려요. 그리고 떨어진 경우에는 네. 저희가 또 반환을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은 기증자분께서 연구하는 데 쓰시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그리고 기증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증서와 네. 상패를 감사패를 같이 보내드려요. 그리고 사실 기증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전시가 되냐고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전시는 저희가 100%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친절히 기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걸 이제 학예사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이거를 제가 받고 간단한 서류 하나만 네네. 작성 부탁드릴게요.
한번 작성을 부탁드릴게요. 아, 이 기증원을 제가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명칭을? 명칭을 호랑이 배지 M자로 해주시고 네, 그러면 오늘 기증해 주신 물품은 저희 내부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네.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에게 네. 기증 홍보 멘트 한 번만 부탁드려볼까요? 스포츠 이제 물품을 떨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쑥스럽지만은 스포츠 물품을 이렇게 기증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집에 스포츠 역사나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물품이 있으면은 국립체육박물관에 연락을 하셔서 기증을 하시는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요 없어요. 사실 작성해 주신 서류 네네 가져가셔야 아, 제가 하고 보관하셔야 되고. 하고 그거 담아 가시라고 저희 작은 에코백 하나 아 이게 국립체육박물관 이거예요, 에코백 이거. 네 제가 오늘 너무 가지고 있네요. 짱짱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